반갑습니다.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입니다. 내일은 3일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가 아니라 또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긴 분 너무 오랜만에 봐서 당황스러우네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 이영입니다. 순종의 피난 목적지가 전라남도 나주였어요. 개경에서 나주까지 내려간 건데 3.1절 기념해서 너무 좋은 콘텐츠 만드시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영광이죠. 3.1절은 좀 어떤 날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역사가 있었죠. 그때는 주권도 없었고 일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고 우리의 것들을 너무 많이 빼앗겼던 시절이었죠. 시작부터 약간 좀 빡쳐오긴 하는데 이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9년 정도가 흘렀을 때 1919년에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우리 주권을 돌려달라라고 만세 시위를 한 게 3.1운동입니다. 일단 오늘 이영님과 독립기념관 한번 좀 돌아다니면서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큰 장병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도장 찍으면 휴가 하루 더 주는 건가요? 근데 그거 옛날이고 요즘은 네. 어플로 직이네. 제가 도장 세대였습니다. 몇 번 나갔나요? 한 번만 가능합니다. 딱 하루만 가능해요. 포상휴가 하루. 엉망이 진창이나 뭐 하는입니까 국방부? 두세 번 차조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국방부 일하나? 근데 여기가 천안에 자리 잡은 이유가 혹시 있나요? 딱히 별다른 큰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거와 무관하게 유관순 열사 고향이 천안이고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에 참여했던 그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 여기 천안이에요. 대한독립! 와, 야, 차 오르네, 천안분들. 약간 유관순 열사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게 아린다. 가슴이 아린다. 박물관 안까지 들어가려면 좀 더 많이 걸어야 이게 과한 의미 부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걷도록 만들었을까? 네. 그게 그 험난한 행군길을 조금이나마 좀 표현을 한 게 아닐까. 그 36년의 시절을 해놓은 건가요? 아쉽다. 장애물 설치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각해전투. 각해전투. 진흙으로 좀 만들고. 이미 들마도 역사적으로 표현을 해버리시는. 최대한 지금 절제하고 있어요. 와, 진짜 크네요. 이때까지 갔던 어떤 곳보다 큰 것 같아요. 뭔가 초라하게 돼 있으면 마음이 엄청 안 좋았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압도적으로 웅장하게 돼 있어서 진짜 기분 좋습니다. 태극기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변천사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태극기 변천사입니다. 저 되게 연출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저렇게 태극기 변천사를 볼 수 있도록. 이건 너무 좋네요. 저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3.1절에 대한 역사에서 제일 좀 분노 포인트와 사이다 그 포인트들이 어떤 게 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분노 포인트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사이다 포인트가 없다라는 게 가장 분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분노할 사건이 그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제암리 학살 사건.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한 일본군 중위가 그 제암리에 있었던 한국인들 마을 사람들한테 우린 더 이상 너희 만세 시위를 진압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동안 너희한테 가혹하게 했던 거 다 사과를 하겠다라고 해요. 내가 사과를 하게끔 여기 마을에 있는 교회에 다 와달라. 설마.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문 다 걸어 잠그고 교회를 불태워버립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다 저런. 근데 이게 이제 거의 묻힐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근처를 지나고 있던 한 외신 기자가 그거를 담은 거죠. 기사로.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이게 확 공론화가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질타를 받아가지고 일본 측에서는, 정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중위를 징역을 보냈는데 얼마 안 했다가 바로 풀어줍니다. 제2전 시간.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국토 우리가 아무리 주권 뺏겼어도 우리가 민족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엔 되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정한론이라고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한론이라는 논리를 처음으로 펼쳤던 사상가였죠. 그래서 결국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했던 거고 포함 외교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본이 미국한테 당했었어요. 군함 가지고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협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해군 입장에서는 당황해가지고 쏜 거죠. 우린 가만히 있었는데 니네가 써? 전쟁 일으킬래? 아니면은 조약 체결해서 마무리할까? 그대로 조선에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이게 이제 모든 거의 시작이었죠.
와, 체이키안 하면은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는데. 마! 예. 예, 네, 치십니까? 선배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의병장이 됐는데 일본군이 아주 교활했던 게 저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한국 군대를 투입을 시켰어요. 아, 저 체이키안 입장에서는 못했구나. 황제폐하의 군대와는 못 싸운다. 그러니까요. 이래서 항복을 해버려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 나는 일본인들이 주는 밥을 그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계속 단식을 하시다가 돌아오셨어요. 와, 근데 여기는 와서 보는 것만으로도 좋네요, 정말로. 책으로 읽는 역사 공부보다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이죠. 네, 진짜 진짜 그러네요. 저도 지금 온 걸 되게 후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니까 빨리 올 걸. 동학농민운동에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학농민운동 설명하려면 거의 이제 한 두세 시간 걸릴 것 같긴 한데 살짝 짧게만. 네, 네. 농민 같잖아요. 느낌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꽤 길어질 텐데.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가 조선의 국권을 다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위협이 계속 오는데 내부적으로도 엉망이고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누구 한 명이 해주기를. 그러니까 전봉준이 한번 봉기를 일으키니까 전라도, 경상도 지역이 확 다 퍼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조선 정부가 이거를 진압할 능력이 안 됐어요. 이래서 청나라한테 구원 요청을 해요. 우리 국민들 진압해달라고. 일본군도 와요. 그래서 자체 해산을 해버려요. 명분을 안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웃긴 거는 청나라 같은 경우는 충청도에 상륙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군 인상이 인천에다가 상륙을 해요.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 바로 경복궁을 직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 너 일본군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누구 왜? 니네 왜 경복궁을 갑자기 점령해? 이러니까 일본군이 뭐 불만했으면 맞짱 뜰까?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 네. 근데 그 근대적인 전쟁에서는 꼭 지켜야 되는 국룰이 반드시 선전포고를 해야 돼요. 일본은 공격 먼저 하고 때로 다 펴놓고 그치? 야 이제 우리 싸우러 갈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그거예요. 아씨 조선을 어떻게든 먹고 싶어 했던 세 나라가 러시아, 청나라, 일본이었는데 아 이제 러시아랑 이제 러시아랑 일본이랑 1대1. 아 명성황후는 청나라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택한 대안이 러시아였어요. 그럼 러시아가 일본을 막아주지 않을까? 이러니까 일본 애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깡패들 불러다가 명성황후를 시해했죠. 야, 이거 소름 돋는다. 이런 데 와서 같이 이렇게 격분하고 분노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아니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러일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집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확히는 그 러시아는 이빨이었네요. 이빨이었죠.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예요. 더 이상 적이 없는 거죠, 일본한테는. 그러면서 일본이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대한제국의 주권을 막 가지고 오는데 그중에 가장 컸던 게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을 해버려요. 이게 을사늑약이라고. 고종 황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거기다가 사인을 하지 않아요. 친일파들이 가가지고 대신 사인을 해요. 다섯 명 친일파들. 이근택, 박재순, 이완용, 이지용, 권중현. 그리고 결국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깁니다.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되기 직전에 군대를 해산시켰어요. 해산된 군인들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 의병으로 참가를 해요. 아...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밤중에 결정하여 아침에 칙령을 발표했고요. 우리 군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순식간에 교전이 붙었습니다. 아, 이게 또 좀 뭔가 좀 가슴이 아픈 씁쓸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설명을 안 해드려도. 네. 와, 이거는 참... 와, 근데 좀 갈수록 여기는 그냥 무거워지네요. 무겁게 안 하려고 오늘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 무거운 마음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진짜. 와, 진짜. 아, 이건 너무 좀 근데 아 이건 마음이 너무 안 좋다. 그렇죠. 전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꼭 이런 사진들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너무 힘들다.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친일파로 변절한. 변절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변절하는 거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영화 암살에서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완전 그랬겠나. 그 말이 실제로 서정주라는 시인이 반민특위 재판에서 했던 말이에요. 당신은 왜 친일하셨습니까?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지금의 우리야 이게 언제 끝나는지 알고 있었지만. 와, 토지 비율 봐. 대한민국 땅 다 누구 건가 이 생각하면 다 일본 땅이네. 조선 총독부 한자 중에 날일자랑 똑같죠. 그놈들이 만들었죠. 일본 애들이 만든 거죠. 이제 이전 시간이 하나 끝났습니다. 네, 와, 빡세다 여기. 오. 와. 와, 들어오자마자 바로 있네. 네, 이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 나중에 변절을 해요. 친일포로. 최남선 씨라고. 네. 아, 정말요? 우리 결의는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요구한다. 이때 이제 드디어 외치기 시작한 네. 곳이네요. 그 3.1운동이 1919년 3월 1일이잖아요. 한 달 전에 2월 8일에 일본 도쿄에서 그때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 중심으로 독립선언서를 한 번 더 발표해요. 그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유학생들, 학생 청년들도 도쿄에서 저런 걸 하는데 우리가 국내에 있는 이 어른들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기획하기 시작했던 게 3.1운동이에요.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는 이게 또 그 3.1운동이 되게 드라마틱해요. 3.1운동을 기획했던 게 어른들이었거든요. 33명의 종교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만세시위를 한번 해보자. 고종왕 이제 국장,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식을 보러 전국의 사람들이 서울에 다 모여있었어요. 이때 3월 1일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전날에 갑자기 겁이 난 거예요. 일본 애들이 겁이 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만세시위가 퍼졌을 때 일본 애들이 강경하게 진압해서 유혈 사태가 번질까 봐. 그래서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태화관이라는 그 식당에 가서 33명끼리만 해요. 근데 이 정보가 그 청년들한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탑골공원에 다 모인 거죠. 모였는데 어른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태화관에 있다는 걸 소식을 듣고 가서 왜 여기 계세요? 하니까 야, 너희들도 해산하는 게 좋겠다. 해산해라. 야, 어른들이 다 해산하라는데? 근데 이렇게 모였는데 어떻게 해산을 해? 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만세를 불렀고 전국적으로 확 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독립선언서 인쇄를 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친일파 경찰한테 걸려요. 돈 좀 쥐어주면서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이게 이제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가 있고 공약 3장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걸 쓴 사람이 이제 만해 한용운. 아, 한용운 언니. 3.1 운동하면은 3월 1일 하루에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5월 말까지 한 3개월 동안 계속 진행이 됐어요. 계속 만세. 그래서 누적 1,900건의 시위가 있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빼곡하네요. 와, 충청남도랑 경기도 빡셌네. 가운데. 네. 뭔가 저 때도 수도가 서울이긴 했을 텐데. 네. 충청남도에 저렇게 많이 일어났고. 경성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3.1운동이 퍼지면서 학교가 휴학령이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걸 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확산한 것도 학생들이 한 거죠. 이 삼간에 들어오시면 온 전신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암리 교회에다가 아 그게 그 제암리 가시면 그 박물관에 또 있거든요. 그 박물관에 실제 그 타고 남은 잔해들도 이렇게 전시하고 있어요. 와, 진짜 너무하다. 시위 인원 아. 에이치님의 고향인 경상남도. 네. 오, 많이 했네. 와.
이분이 아마 그 스코필드 기자일 것 같은데 저 제암리 학살 사건을 아, 지나가다가 발견해가지고 기사로 실으셨던 분이죠. 감사합니다. 이분이 없으셨으면은 저도 알려지지 않았겠네요. 네. 와. 와, 피해 가슴 자유이다. 어떻게 저런 말을 생각할 수가 있지? 피해 가슴 자유이다. 한번 3.1 운동을 해보니까 그 후로는 만세 시위 운동이 계속 연달아서 일어났거든요. 와, 대한독립 만세다. 대한독립 만세. 되게 잘해놨다 이런 공간을. 그러니까요. 기념 사진. 이걸로 통일한가요? 이걸 내드렸네. 나라 되찾기. 자, 찾으러 가자. 이거 보기 전에 3.1 운동 관련해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일제 강점기가 된 게 1910년이고 3.1 운동이라는 게 9년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럼 그 9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때 동안은 큰 어떤 독립운동이 있지는 않았어요. 일단 국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궁 내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군부대를 양성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분들이 전부 다 만주 지역에 가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거기에 군부대를 양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그 기간만. 아, 눈을 피해서 또 움직여야 되고 막 네. 하니까 갑자기 국내에서 3.1 운동이 터졌다는 거예요. 비록 3.1 운동으로 바로 독립이 되진 않았지만 그 만주 지역의 그 군부대를 양성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희망을 안게 된 거예요. 불시에 꺼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1919년에 3.1 운동이 터졌고 1920년부터 본격적으로 독립군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게 어떤 전쟁이 있는지는 이제부터. 와, 여기 진짜 잘 돼 있다. 실감난다. 무기도 열악하고 수적으로도 열세니까 유격전으로만. 게릴라전으로. 우리나라에 군복이 없어가지고 일본군이나 중국군 군복을 빌려다가 썼거든요. 독립군 같은 경우에 태극기 마크로 이제 표시를 했었어요. 여기에 있던 작은 독립군 부대가 소대 하나를 전멸시켜가지고 일본군이 추격대를 보내요. 그 추격군을 봉우동에 있던 홍범도 장군이 물리쳐요. 그러니까 봉우동에 독립군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일본군이 봉우동에 있는 독립군을 섬멸해라.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이라. 최진동의 그 대한군우도독부 연합군이 숨어있다가 매복으로 이긴 전투가 봉우동 전투. 우리나라 독립군 전쟁의 첫 번째 전투였다고. 첫 번째 전투에서 이긴 거죠. 그리고 이게 봉우동 전투에서 지니까 일본군이 이제 중국에 있던 경찰이랑 군인들에게 압박을 넣어요. 한국 독립군들 색출해서 해라 했는데 이 일대에 있던 모든 독립군들이 이 청산 일대로 또 국내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거를 포착을 해요, 일본군이. 아... 그래서 2만 5천 명의 병력을 이쪽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당시 독립군은 2,500명, 딱 10배 차이. 이동하면서 만나는 일본군과 싸웠던 전투가 청산리 대첩. 어랑촌 전투에서 멋있는 일화가 있는데 최인걸이라는 장군님이 계시는데 기관총을 잡고 끈으로 자기 손이랑 기관총을 묶어서 이런 말을 해요. 총부는 조국의 눈이고 총알은 조국의 눈물이다. 이래서 끝까지 기관총을 싸우다가 현장에 전사하십니다. 우와. 그러니까 손흥민 11명이랑 손흥민 1명이 붙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손흥민 1명이 이긴 거죠. 네. 아, 근데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너무 멋있네요. 너무 멋있어요. 이게 진짜 독립군 부대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만큼 열악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로 묶어줄 국가가는 없고 독립군 부대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산발적으로 몇백 명씩 모여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럼에도 계속 이겼다라는 게 대단하다 진짜. 와, 어떤 마음이셨을까. 군인도 아니잖아.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개 단체 하나가 보이스카우트 하나가 나라 하나랑 계속 싸운 거잖아. 의열단의 활동 중에 가장 멋있는 게 여기 있는 김상옥 의사. 종로경찰서가 당시에 친일 경찰들이 다 모여있던 곳이었어요. 독립운동가분들 고문하는. 아... 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거든요. 일본 경찰 병력들이 확 모이는 거죠. 400명이 모였어요. 1대 400으로 한 3, 4시간 정도 싸워요. 근데 끝내 김상옥 의사를 사살 못하고
김성우 의사가 스스로 자결을 하세요. 대한 동맹 만세. 정원이 전설로 남아있어요. 계속 탁을 놓으면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의열투쟁이 정말 정말 대단한 게 군부대 전쟁은 이기면은 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의열투쟁은 임무에 성공해도 난 죽거든요.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돌아올 수 없는데. 임무를 한번 수행하면 기한 계획이 없는 거지. 저는 이봉창 의원님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게 이 사진 임무 나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세요. 김구가 이제 너무 슬퍼하니까 나는 이제 자유로워지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고 나갔다고. 이 길을 버리고는 또 다른 길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립이 성공되지 못하는 날까지 이런 폭렬한 행동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길을 버리고는 또 다른 길이 없다. 와... 와... 와, 어떤 마음이 걸리냐? 어? 근데 아실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살고 계시다는 걸. 이제 한국 광복군이 마지막 독립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군 부대다가 다 모인 게 한국 광복군. 광복군 상당수가 나중에 대한민국 국군으로 편입됐고 와, 특수훈련까지 수료했다네. 네, 특수부대가 있어서 인도랑 버마 전선 투입이 돼가지고 특수활동도 하고. 와, 영국이 너무 극찬을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 한 명 죽인다고 독립 안 된다라는 거. 내 하나 죽인다고 다 넘어간 조선이 구해지네? 적어도 하루는 늦출 수 있지. 그 하루에 하루를 보태는 것이다. 그리고 독립이 되기 전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다 알았음에도 나섰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도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군인과 군대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으나 독립군은 나라도 없고 어떤 나라를 지키기 위함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도 하나로. 일제강점기 중반 후반의 20대는 한 번도 태어나서 나라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라가 뭔지 겪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게. 그러네요. 그쵸. 그래도 총을 들고 싸우는 거죠. 감히 상상조차 안 되고 뭔가 표현하기도 힘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우리의 조상님이라는 거에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해 주시니까 저 너무 몰입해가지고 국뽕도 막 차오르는데 개탄스럽고 막 마음이 계속 그랬어요. 다음에 그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투어를 모집을 좀 해서 네. 여기 돌면서 설명 해 주시고.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떠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부족합니다, 장 씨. 저도 진짜 오늘 반성 많이 하네요. 물론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았죠. 아셨지만 여기 와서 비로소 느끼셨다. 네. 약간 말씀하셨는데 역사는 엉덩이로 배우는 게 아니고 발로 배우는 거다. 진짜 간접적으로라도 봐야 조금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라의 보훈이 그 나라의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품격이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잘 훼손되지 않도록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 이열단 손가락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아, 저는 엄청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 옆에서. 굳이 손가락까지는 안 잘라도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잖아. 이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훌륭하신 분들 중에 손가락 안 자르신 분들도 많고 너무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싸워야 되는데 일말의 어떤 안락함을 내가 느끼게 되는 순간 조금 날개치면 안 된다. 네, 이 잘린 손가락을 보면서 계속 그런 결의를 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오늘 천안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 와서 제가 여태껏 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도 같이 느끼고 그냥 몰랐던 또 역사 사실들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나오셨는데 좀 어떠셨는지와 3.1절을 좀 맞이해서 또 어떤 좀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뒤에 이렇게 윤봉길, 안중근, 김좌진 이 세 분이 웅장하게 서 있는데 저분들의 후손이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들의 후손이라는 거를 자랑스러워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름을 남긴 독립운동가 분들도 있지만 이름을 남기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 감사함을 느끼고 그 불가능에 도전했던 그 정신을 계승을 해서 여러분들도 불가능한 꿈을 가지고 거기에 도전하는 여러분들만의 독립운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채널명이 또 미션 파서블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미션이 파서블 하기를 우리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의 평화와 그런 행복을 위해서 처절하고 힘든 순간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 더욱더 행복하시고
끝으로 할 말 있으실까요? 코리아 우라! 대한 독립 만세라는 뜻입니다. 와우. 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션 파서블 예전 데이지 역사 돋보기 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을 잊지 말자. 야, 너가 이 노래 계속 들어봐라. 곡방 계속 차오른다. 뮤지컬 보고 나면 이 노래를 한 2주 동안 계속 틀어야 된다. 어머니. 맞아. 어머니. 이런 데는 딱 노래를 이렇게 앞에 입구부터 틀어야 돼. 영웅 노래를. 사람 들어오자마자 우와 하고 딱 들어오게 바로 또 틀어야 돼. 반드시